이특주의 동네 고항. 아, 점점 그 열기와 성원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아직 사랑해주시는지 피부로 와닿진 않지만 사랑이 느껴질 만큼의 또 이제 반응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오늘 또 이제 동네 고항 한번 이 동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제가 여기 주로 점심에 많이 오는 편입니다. 청년들의 음식 중에 하나가 또 돈가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돈가스 중에서도 아주 제가 맛있게 맛을 또 이제 느끼고 있는 이곳 카치와와 오늘 이택주의 동네 고항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치와 따라와! 오케이, 카치와! 아. 아이고. 여보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사장님. 네. 아, 사장님. 또 이렇게 항상 저기 안에서만 계시는 걸 보다가 네. 이렇게 보시는 걸 보니까 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신기하네요. 아, 마이크 차고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홍대 남성들, 그리고 여성분들의 또 소울푸드, 또 이제 한 끼 아주 배부르고 맛있게 채워주고 계신 우리 카치와의 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카치와 사장님, 자기소개와 가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카치와 사장 김희수입니다. 어, 김 사장님. 네. 어, 카츠와가 어떤 의미입니까? 카츠와라는 뜻은 돈가스 가게가 많잖아요. 네. 그 많은 돈가스 가게의 그 격전지의 우승이다. 약간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격전지의 우승. 많은 가게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뜻을 가진. 아, 네. 뭔가 가치화가 아니었구나. 그런 뜻도 이중적인 단어. 아, 너도 나도 가치화. 네. 그리고 가치와. 우리는 그 사이에서 우승. 네. 사장님 되게 어려 보여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나이가 실례가 아니라면? 93년생입니다. 93이면은 여기 30살의 사장님이 여기 지금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야, 그럼 원래 이런 요식업을 하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걸 가시게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전공을 이제 조리학과로 진학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손님들이랑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랑 제가 만드는 과정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창업을 결심하게 돼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야, 근데 아까 조리학과를 다니셨다 했잖아요. 네. 한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일식도 있고 많은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 일식 그것도 네. 돈가스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그쵸. 맞습니다. 이거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서양학과를 전공했는데요. 제가 좋아하기도 했고, 이거면은 좀 그래도 미래의 가정을 위해서. 아, 가정을 또 이제. 꾸리고 싶은데, 이제 어떤 게 과연 돈이 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사랑꾼이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시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야, 사랑과 돈가스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당연히 사랑이죠. 아, 사랑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치화하는 우리 김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사랑꾼이라는 그 키워드 괜찮아요? 아니면 너무 좀,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이 카치와에 한번 오셨으면은 네. 드셔보셔라. 아무래도 시그니처 메뉴로는 모듬 정식이 저희 한번 왔을 때 모든 부위를 맛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다른 돈가스 가게에서도 로스일의 특로스를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메뉴가 없을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 없이 한번 직접 보여드리고 네. 한번 맛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모듬? 네. 모듬 정식? 네. 모듬 정식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카츠와! 너도 나도 카츠와! 감사합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방금? 저요? 아유 오글거려요? 오글거릴 것 같으면 혼자 해요. 아, 네? 너도라도 카츠와 빨리 혼자 해. 너도 나도 너도 나도 카츠와. 에이 더 크게! 너도 나도 카츠와! 카츠와! 이거 이따 열 번 해요. 네? 안 부끄러울 때까지. 카츠와. 알겠습니다. 모듬 정식 준비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모듬 정식. 네, 맞습니다. 암초소금인데요. 아래 캡이 있습니다. 캡 열어주시고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 눌러주시면 소금이 자동으로 나와요. 와사비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되시고요. 그 옆에 있는 건 로즈마리 오일인데요. 기호에 맞게 돈가스 위에 한 방울 정도 뿌려 드시면 됩니다. 혹시 후추 좋아하시나요? 예. 네, 후추 뿌려드릴게요. 돈가스 빼고 리필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네. 말씀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거리야. 이건 뭐예요?
치즈 퐁듀인데요. 두 가지 치즈가 섞여 있어요. 젓가락으로 잘 저어주신 다음에 들어 올려서 커팅한 뒤에 돈가스 위에 얹어 드시면 됩니다. 요렇게가 모든 정식이에요? 아니요. 이것만. 이것만? 요거는 뭐예요? 서비스요. 아하. 이거는 저기 오늘 사장님께서 조금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렇게까지 해주신 거고. 네. 왜냐면 또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렇게까지 나오면 요렇게까지 네. 세트인 줄 아실 수 있는데 또 이거 주문해가지고 할 수도 있죠, 추가로. 네, 그렇죠. 2,500원으로 저렴하게 이제 오케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맛을 봐야 되는데 네. 어떤 돈가스들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맨 끝에 있는 게 로스고요. 로스 어떤 거예요? 등심 부위입니다. 등심?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동그란 게 힐의 안심이고요. 안심. 네. 맨 끝에 있는 게 특로스라는 부위입니다. 특로스는 뭐예요? 가브리살이 붙어있는 부위여서요. 특수 부위로 텍스처가 조금 더 주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혹시 뭐부터 먹어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아무래도 로스 한입, 힐의 한입, 특로스 한입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다가 취향껏 아,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네. 기호에 맞게 편하게 네.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카츠와에서 사랑이 가득 담긴 이 돈가스를 먹기 전에 먼저 어떤 혜택을 좀 드리면 좋을까?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찾아오시는 고객분들과 손님분들께 저희는 이거요. 사장님도 부담 안 가고 네. 또 오시는 분들도 뭐 불편해 하시지 않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통해서 이렇게 와주신 거가 너무 감사하기도 해서 일단 한 분 오시면은 음료랑 퐁듀 이렇게 중에 한 가지 이렇게 드릴 생각이었고요. 일단 먼저 찾아주신 분들께 카레, 퐁듀 네. 그리고 음료수 중에 네. 하나 오로시까지 포함해서 사이드 중에 하나. 사이드 중에 하나 네.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을 때 네. 그럼 두 분이 오셨을 때 또 달라요? 네. 두 분이 오셨을 때 어떤 거예요? 이제 음료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거 사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힘들어지실 수도 있고. 알바 애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죠.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캡처를 해서 네. 오시면 우리 사장님께서 주시는 혜택은 혼자 오셨을 때 사이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2인 이상 오셨을 때는 카레와 퐁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음료까지. 네. 그럼 이 영상을 캡처해서 오면 되는 겁니까? 네, 캡처해 주시고 직원들한테 그냥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혹시 들어와서 네. 영상을 캡처하지 않으셨다 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또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그 검증이 되면. 네. 사랑하는 이와 카츠와! 이렇게 외쳐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들까지 가능할까요? 영상을 보신 거니까. 그쵸. 아, 이것도 또 혹시 사장님의 네.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음료수 하나 더. 아니, 뭘 자꾸 이렇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이 이벤트 기간을 적극적으로 좀 이용하셔서 사랑하는 이와 같이 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서거든요. 네. 나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는 사랑꾼 본명 쓰신 분. 사장은 사랑하는 이 앞에서 내 입으로 뱉은 모든 약속을 사랑하는 손님들께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인하시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한번 이제 한번 그 사랑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잘 나오나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사장님께서 이 카레도 이렇게 같이 주셔가지고 이게 이택조의 파워입니다. 오늘 또 요거는 처음 먹어보는 퐁듀. 옛날에 저기 MBC 개그맨 중에 퐁듀예요, 퐁듀예요 이랬었던 사람이 있어요. 참 재밌었던 봤던 사람인데. 근데 요 먼저 그 저기 코미디언 곽범 씨가 여기에 아주 러버예요. 그래서 돈가스를 사랑하는데 돈가스를 사랑해서 카츠와를 왔다가 카츠와를 사랑하게 된 남자입니다. 제가 그 얘기도 듣고 또 와보고 이러면서 또 직원들과도 많이 와봤었는데 곽범 씨가 항상 얘기하길 돈가스는 맨 처음에는 본연의 맛을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 돈가스만을 먹어봐라. 먼저 이걸 한번 먹어보세요.
돈가스라는 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튀김옷이라는. 튀기면 바삭해야 됩니다. 근데 돈가스라는 게 또 안에는 고기가 있잖아요. 이 고기까지 바삭하면 안 되는데 고기는 연하고 부드럽고 살아있고 튀김옷은 그에 맞게 아주 제 이름을 다 하고 있는 본인들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곽범 씨가 소금을 찍어 먹어봐라 그 얘기했습니다. 소금을 한번 찍어 먹어. 로스 힐에 그 순서로 한 입씩 드시라고 해가지고 이런 싸가족 내가 알아서 먹는 거지. 남이 그럼 그렇게 살라면 너 그렇게 살 거야? 자기의 방식과 그 철학이 있어야지. 싸가족 겨울이 먹고 있는데 뭘 그렇게 하라고. 힐에? 너 한번 기스 놔볼래? 자식이 뭐 먹으라고? 이거요? 예. 오케이. 죄송합니다. 여기는 아까 이 표현이 잘, 제가 돈가스를 잘 모르지만 살코기가 가득했고 여기는 지금 약간의 그 지방도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보세요. 아까가 달라요. 예? 안심하라고요? 샥! 두 번째는 또 이제 소금을 찍어 먹으라고 그래서 확실히 등심보다는 더 연하고 부드럽고 근데 등심과 확실히 또 다른 맛입니다. 이거는 살코기만 있는데도 뻑뻑하지도 않았고 이거는 살코기와 이 지방이 적절히 잘 돼 있어 가지고 또 너무 굽지도 않아서 그 육즙이 살아있다고 할까요? 여기 있었고 마지막은 히든가스였네요? 특노스! 히든가스는 어디서 나왔어? 특노스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부위가 이게? 가브리가 붙은? 특수 부위. 여기 변호사예요? 아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드실 필요가 없어요. 맛있으면 되는 거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추냉이에다가 찍어서 한번 먹어봐라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추냉이에다가 부드럽긴 이게 제일 부드럽긴 하네. 뭔가 특수 부위라서 그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하게 먹는 것도 있고 소금을 찍어 먹는 것도 있고 고추냉이를 찍어 먹고 있는 거를 곽범 씨가 가르쳐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스를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안약 안 넣어도 돼요. 로즈마리 올리브유 뭐 더 기호에 맞게 이렇게 뿌려 드셔도 되고 저는 괜찮습니다. 소스 한번 찍어 먹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기름지지 않고 살코기로 옛날에 저희가 참 없이 살다 보니까 이 살코기 참 귀했거든. 지금이야 뭐 너도나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고기라지만 그때는 무슨 날 아니고서는 구경하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등심 그다음에 저는 또 이제 좋아했던 게 여기다가 카레를 이렇게 해가지고 카레를 먹어봐. 맛있죠? 이 카레는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 네 맞습니다. 아니 카레가 어떻게 찌네? 사이드 이건 뭐 오롯이? 오롯이죠. 오롯이가 뭐 오롯이 이것만 먹는 거야 뭐야? 무를 간 겁니다. 간 거에다가 유자 폰즈 소스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레 찍어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이 퐁듀에도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퐁듀를 야 치지 마라 이거 봐. 아이고.
야. 작아져가. 저는요, 그래서 어떻게 먹었냐면요, 요거를, 요거는 꼭 시켜보시는 게 좋아요. 아. 아유, 카레도 이건. 카레에서 느껴지잖아. 사랑이. 남자들이 이 돈가스랑 또 이제 제육 볶음이랑 김치찌개? 요렇게를 되게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 어른 얘기하는데 싸가지 없이 대가리만 앞뒤로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고기만 끓어, 끓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밥에다가 한 다음에 돈가스를. 올라가는.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이게 참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밥심으로 사는 게 밥을 먹어서 힘이 나는 것도 있지만, 밥 먹을 때 또 위로받는 것 같아요. 혼자 먹든, 뭐 둘이 먹고 셋이 먹으면 더 많이 위로를 받겠지만, 혼자 드시는 분들도 이 시간대 온전히 나를 위해서 투자하시고, 이거 먹고 또 내일 하루 또 열심히 하시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서 음식으로 위로받고, 정성을 위로받고, 사랑으로 위로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돈가스를 먹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먹었습니다. 일단 너무 배부르게 먹고 감사히 먹었으니까 이 사랑을 저도 표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계산하겠습니다. 아, 오늘 지금 또 이제 원래 우리가 인당 한 그릇씩 먹으려다가 또 너무 늦게 와가지고 또 이제 힘드시고 바쁘실까봐 일단 요거 하나만 먹은 건 또 저희가 자주 와서 먹을 거니까. 네. 그리고 모듬 정식에다가 오늘 저거 주신 거는 오늘 저거 다 받아요. 다 받아줘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식사는 괜찮으셨나요?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가 되게 행복이시라면서. 네, 맞아요. 뭐 그릇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아유, 네. 최대한 설거지가 힘드시지 않게. 명수 좀 필요하시나요? 잔액이 없나요? 아니. 아, 오케이. 명수 필요 없습니다. 네. 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또 행복하게. 네. 아주 즐겁게 잘 먹고 갑니다. 사랑하는 이와 같이 와. 다시 혼자. 사랑하는 이와 같이 와! 같이 와!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행복하시고, 예, 네, 건강하시고, 오케이. 아, 사랑하는 이와 같이 와!